그룹사운드 소개해드리죠. 그룹사운드 샌드파이블스의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 어떻게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잊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나 안녕이란 그 말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친구들 선생님들 나왔어요. 네.
모습을 되찾는 시간. 조가지 울타리로 번지는 연기는 그들이 사랑하는 생활의 냄새. 박문옥, 박대웅, 최진호 세 분의 노래 들어봤습니다. 저녁 무렵 굉장히 경쾌한 노래인 것 같죠, 명현 씨? 네, 이수만 씨 어때요? 젊음이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? 글쎄요, 뭐 물론 대학에 지금 청춘들만 와 계십니다만은 네. 정말 젊음이 철철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. 가슴속에 그리는 님의 그 얼굴 잊으기에 기억도 있네. 헤어지는 만남보다 더 어려운 것인 걸 하고도 그만큼 몰랐었음을 이제는 헤이지 않고도 안답니다. 내 그댈 이만큼
그만큼 생각하는데. 그대 미운 세대어 나르려 하다니. 세월이 그렇게 하여 그대마저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했으나 그대 역시 세월을 사는 한 나그네임을 이제야 봤답니다. 적시고 조그만 추억의 비리를 부네 매님의 콧노래 따라 힘겹게 울어 나 지금 사랑해 작사 작곡하셨죠? 네, 회심이라는 곡을 어떻게 만들게 된 동기가 있어요? 네, 제가 그러니까 이 곡을 만든 게 고3 예비고 사치기 한 보름 전쯤이에요. 대타 공부 안 했다고 넘땡이는 아니고요. 그럼 뭡니까? 네, 그런 거 있잖아요.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하는 거. 아, 근데 접니다 그건. 알고 있어요. 밝히시네요 너무. 그러니까 지금 노래 부른 이 한승녀가 지금 대구에서 노래를 듣고 있을 한 소년을 5년간 열렬히 사랑해봤어요. 근데 이러지진 않더군요.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한 그 사람의 예비고사를 잘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지어봤어요. 목련꽃이 간밤에 피어났나 가버린 당신 모습이 문득 생각나네 꽃잎이 피어날 때 떨어질 때 우리는
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 떨리기 마련인데 전혀 뭐 떨리는 기색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다시 핀 몽정꽃. 근데 그 신상명세서를 보니까요, 조행공 양 그 시민은 음악 감상이고 운동이 배구, 수영, 스케이팅 뭐 전부 다 그 수영이나 스케이팅 같은 건 그 여성 미용이나 그 뭡니까 이렇게 저 뭐 각선미? 네. 네. 전공이 체육학과예요. 아 그래요? 네. 각선미가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? 글쎄요, 아름다울 자가 들어갔으니까 아름다운데 우선 여자가 최고니까요. 아,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, 틀림없이.
뭐라 그럴까요? 그, 저 이렇게 몸이 건장하시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건장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죠? 괜찮습니다. 네. 아, 부산동아대학 물리대학 미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신 홍성모 군의 노래로 제비 들어봤습니다.